자, 이번 경기는 신식부대의 신식부대 전투로서 이건 추석 특집으로 보너스로 보내드린 경기입니다. 자, 미 해병대 vs 프랑스 해병대 양국,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해병대들의 싸움, 누가 이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식 부대원들끼리 싸운다고 뭐냐, 전투 진행 로딩 화면이 바뀌었네요. 세계 땡큐 한자님 감사합니다. USA vs 프랑스. 오, 씨, 전투 진짜 바뀌었어. 신식 전투라고. 오, 갑시다. 전투 시작. 과연 프랑스 해병대냐 아니면 미국의 해병대냐? 일단 안장이 좀 틀리네요. 미국이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보여요. 뭐야? 군악대도 있어? We are ready to defend, sir. 허허! 뭔가 쾌활한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는 정식 모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모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뭐냐, 사무라이의 몰락이라는 확장팩이 있는 병사들이에요. 빰빰빰빰빰빰. 군악대! 자, 밀어먹어, 프랑스 놈들을 쓸어버려! 얘들 사정거리 똑같나? 똑같네요, 사정거리. 오, 노래 좋아. 노래가 바뀌었어. 사정거리 들어왔습니까? 오케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자, 사정거리 들어왔고요. 전투 시작! 공격 개신! 프랑스 놈들을 쓸어버려! 자, 양국의 조총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카우보이 vs 나폴레옹의 결과는 현재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랑스 미국 573명 남았고요, 프랑스 544명 남았습니다. 어디서 프랑스 따위가 잽대는 거야? 쏴버려! 자, 미국은 앉아서 쏴를 시작하는 비해서 프랑스는 일렬 사격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러니 털리지. 무릎 앉아서 쏴하고 일렬 사격의 차이야. 쏴라! 물러 쓰지 마라! 갑자기 뜬금없는 양국이 자존심을 건 총전. 현재 전체 상황. 야, 연기 봐. 연기 봐, 연기. 와, 멋있네. 카우보이로 나폴레옹을 못 이기는 것인가? 현재 카우보이 517명, 프랑스 455명.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나폴레옹이 밀립니다. 역시 우리 신식 부대는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야, 이분 정신 차려! 눈앞에 적군 있다. 쏘라! 미 해병대 프랑스 해병대. 승자는, 와, 연기 봐. 갈겨라. 근데 야, 조준이 좀 뭐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니 조준 해봐. 내가 니 조준 좀 봐줄게. 일로 날라가면 저게 겨우겨우 잡았는데? 겨우겨우? 이게 맞나, 조준이? 이분, 아, 맞네, 조준 맞네.
자, 프랑스 해병대 vs 미 해병대입니다. 왼쪽은 미군 해병대고요. 오른쪽은 프랑스 해병대입니다. 현재 미국 해병대 449명 남았고요. 프랑스 해병대 320명 남았습니다. 제압사격을 시작하라! 네퍼도 있어요. 와, 열심히 싸운다. 진짜 열심히 싸운다. 야, 역시 외국들 싸움이 클라스가 틀린데. 한국하고 일본의 조총 싸움은 장난이었어. 클라스 있게 싸우네. 클라스 있게. 거의 참호전 수준인데. 아이엇. 야, 현대군들이라고 진짜 오래 싸우네요. 와, 총싸움이 진짜 오래된다. 여기서 AK요? 아니면 끝나지 않나? 여기서 AK가 나오면은 그거는 밸런스가 찢어져요 그냥. 근데 아마 프랑스가 AK 들잖아요. 미국은 아이언맨 슈트 입고 올걸. 쏴라 쏴! 자, 프랑스 우퇴! 백스텝 한번 밟고 미군의 승리! 언제나 충성을. 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해병대 손실 227명에다가 439명 잡았고요. 프랑스 해병대 439명 죽었고 227명 잡았네요. 미 해병대 완벽한 승리.